타이완 동남쪽의 난이섬에 신의 물고기 날치를 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힘이 아주 좋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야메이족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아리산으로 향합니다. 타이완 중부의 아리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해발 2000에서 2500m의 높이의 산봉우리가 20개 남짓 모여있는 전체 산군을 말합니다. 한족과 서구 열강의 침략,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해안가에서 아리산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온 타이완의 원주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산을 넘어 호수에 도착한 부족들은 어업을 하며 살아가고 산중에 터전을 잡은 부족들은 사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 아리산의 오랜 주인을 만나러 떠납니다. 해발 3,000m 이상 산봉우리만 258개.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인 타이완. 그 중에서도 국가 풍경구로 지정된 아리산은 타이완의 최고의 절경으로 꼽힙니다. 오늘 여정은 아리산 동쪽에 위치한 고산 호수 르이웨탄에서 시작합니다. 타이베이에서 차로 3시간 거리. 타이완 유일하게 내륙에 위치한 난토현으로 달려갑니다. 도로는 평지가 아니라 고산지대로 향하고 있어 달릴수록 고도가 높아지는데요. 이 길 끝에는 아리산이 있습니다. 난토현에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타이완 원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구종문화촌이 있습니다. 구종문화촌에 도착하니 아메이족의 전통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아메이족은 남부의 구릉지와 동부 해안 평원에서 농사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인구 19만 명으로 타이완 원주민 중 가장 큰 집단입니다. 다음은 베이난족입니다. 동부 평원에 살고 있으며 인구는 9천여 명이고 한때는 아메이족을 통치하기도 했는데요. 일찍이 한족과 교류하며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원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농경이나 수렵을 하며 독자적인 문화와 제도, 언어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구종문화촌에서의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합니다. 다음 아리산 산중에 사는 고산부족, 쪼우족의 수확제 공연입니다. 사냥을 주로 하는 쪼우족은 매년 음력 8월이면 풍성한 한 해를 보내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고 다음 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언어는 물론 가옥 구조도 각기 다른 9개 부족민. 하지만 식민지 시절 일본에 의해 분류된 9개 부족은 원래 14개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독립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작은 소수 부족은 9개 부족에 편입된 것이지요. 그 9개의 부족에 끼지 못한 소수 부족이 샤오족입니다. 샤오족은 대만에서 가장 큰 호수 르웨탄 주변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곳의 원래 주인입니다. 구종문화촌을 나와 산을 넘어가면 해발 870m의 고산 호수 르웨탄이 있습니다.
날이 좋을 때는 높은 곳에서 르웨탄의 해와 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르웨탄의 면적은 90평방킬로미터, 수심 30미터로 타이완에서 가장 큰 천연 호수입니다. 호수의 중심에는 사오족의 신성한 섬인 라루도가 있습니다. 샤오족 조상의 영혼이 사는 곳이자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라루도 주변은 배를 타고 둘러볼 수 있으며 물 위에 떠 있는 선착장이 만들어져 있어 일반인들은 라루도를 가까이 둘러볼 수 있습니다. 라루도. 샤오족이 이 땅에 정착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아리산에 살고 있던 샤오족의 족장이 우연히 흰 사슴을 쫓다가 르웨탄의 아름다움과 풍족한 어장에 반해 자신들의 부족을 이끌고 와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 사슴을 쫓아 도착한 곳이 라루도라고 합니다. 那这个地方说我们通常说不太来，因为最高祖灵在这里哈，让它安静。 那我们在祖灵祭的时候也没有来这里，所以基本上就是说我们要成为你祭司，有人要产生你祭司哦，才会来这边建最高祖灵啊。其他的时间我们不会来了啊。那今天营造了就是营造一些水草啊这样的一个规划。那上面我们把那个少主的圣树茄冬树啊种在上面，茄冬树就是少主的圣树了。 라루도에 있는 치에동수의 잎사귀 상태에 따라 기룡 화복을 점친다고 합니다. 라루도 곁에 부엉이 조각이 있는데요. 부엉이는 샤오족의 수호새입니다. 부엉이가 지키고 있는 라루도는 샤오족의 정신적인 고향이며 그들이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선착장은 단순히 라루도를 관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초를 키우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장치인데요. 这边下面是有土了哈，有土当然有网子铁网哈，把它承载土，然后种这些草哈，这树啊。 르웨탄 곳곳에서도 이런 수초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나무 상자에 수생식물을 심어 물에 띄우면 상자 밖으로 뿌리가 나오게 되는데 它就是用那个麻竹竹子做的